네, 천안TV 초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장애인 배구협회 국가대표 감독이자 천안시청 좌식 배구단을 이끌고 계신 강용석 감독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천안TV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영광이고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훈련 중에 나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오전 훈련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최근에 개최된 제31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면서 천안시청 좌식 배구단이 7연패를 달성하는 신화를 이뤄내셨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날의 하이라이트를 또 간략히 좀 전해주시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시죠? 예, 생생합니다. 뭐, 매 경기 이제 늘 이제 기억하고 정리하고 또 다음 준비해야 되니까요. 예. 항상 이제 기억하고 결승전인 좀 인천 대표하고의 경기였는데 결승전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선수들도 좀 긴장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뭐좀 잠깐 위기도 있었는데 예. 좀 슬기롭게 이겨내고 또뭐 작전 타임도 한 번도 안 부르고 아. 선수들이 이제 믿고 맡겼죠. 예. 그 결승전 경기에 이제 신인 선수가 한명 오. 이제 풀세트로 뛰었는데 이제 경기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얼굴도 하얗게 질려가지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무실세트로, 전승으로 이제 우승은 했는데, 예.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뭐 긴장 놓기도 어려웠고, 매 경기 최선을 다한 그런 대회였습니다. 7연패라고 하니 뿌듯하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부담감이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계속 그렇게 현장에서 감독님을 하시다 보니까 그 현장의 느낌을 지금 되게 생생하게 전해주셨는데, 천안시청의 그런 좌식 배구단 소개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천안시청 직장없는경기부 좌식배구단은 대한민국 유일한 실업팀입니다. 예. 2011년도에 이제 창단되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한빛회가 위탁 운영을 하였고 2013년부터 천안시가 이제 배구단 운영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선수는 9명, 저 이렇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 직장없는경기부 소속이니 운동만 하지만 엄연히 저희도 직장인들입니다. 예. 네, 그러면 평소에 좌식 배구팀 연습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는 매일 훈련합니다. 이제 평일 이제 오전 오후 나누어서 이제 오전 9시부터 이제 매일 훈련하고요. 예. 천안시 장애인 종합체육관에서 배구 전용 코트를 사용하고 있으면 또 천안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많이 배려 덕분에 예. 뭐 불편 없이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독님께서는 대한장애인 배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지금 역임하고 계신데요. 감독님으로서 가장 좀 중점을 두고 계신 점이 무엇일까요? 물론 네. 훈련이겠죠. 그쵸. 예. 훈련이 다 근데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냥 훈련이 아닌 이제 선수들의 뭐 생활과도 직결되니 예. 생활 지도도 병행하고 이제 일상과 훈련에 어떤 가교 역할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루에 대부분을 코트에서 이제 보낸 선수들이라 때론 가족들보다 더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현재 국가대표 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또 계획과 포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천안시청 선수 9명 전원이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예. 당연 뭐 국가대표로서도 우뚝 설수 있는 원팀을 만들어야 되겠죠. 내년 10월에 이제 중국 항저우에서 장애인 이제 아시아 경기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3위 이상, 기왕이면 이제 은메달이 목표고요. 네. 나아가서 이제 2024년 프랑스 패럴림픽 본선 진출 티켓 확보가 목표이자 꿈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아마 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20년 만이 되겠고요. 패럴림픽 본선 출전권을 따게 되면 정확히 이제 24년 만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뭐 선수들과 함께 뛰다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대회 얘기를 들으니까 예. 벌써부터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천안시청 좌식 배구단 선수들에게 한 말씀 또 이렇게 해주시죠. 다른 건 없습니다. 일단 즐거운 배구, 좀 신바람 나는 배구, 그 선수들과 이제 네.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뭐 선수로서, 뭐 때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직장의 직장인으로서 쉽지 않은 하루하루라고 생각됩니다. 천안시청
선수로서 국가대표로서 반드시 뭐 이겨야 하고 우승해야 한다는 거 부담감은 좀 내려놓고요. 언제나 이제 재미있는 배구, 즐거운 배구 함께 오래오래 할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때론 함께 소주 한잔 하면서 뭐 사는 얘기도 나누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 체육의 이제 선두주자로서 국가대표로서 이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지역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늘 모범이 되는 그런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이제 자식배구단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오래오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굉장히 애정이 너무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 굉장히 따뜻한 말씀이셨어요. 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천안시 좌식 배구팀의 좋은 성적을 위해서 활발히 활동해 주실 감독님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이 누군가의 용기가 되도록 재능을 키우고 한계를 극복하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나눔 인재가 되기를. 지식과 지혜의 동력으로 문화와 지성을 나누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을 품고 세계로 경계를 넘습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나사렛에서 아름다운 변화의 바람을 만들어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사렛 대학교.